제가 강연할 이번 주제는 로컬리티 디자인 트렌드와 디자인 제안입니다. 로컬리티 호텔은 기존 호텔의 숙박 개념을 넘어선 문화예술적 아이콘이 되고 있으며 로컬리티 호텔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세미나에 많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호텔의 청결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서 기업 그 브랜드 이미지 재고를 높여서 어떻게 그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가 어떻게 서울 중구 비즈니스 호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또한 개별 호텔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서바이벌을 했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사가 호텔쇼에 참가한다는 게 참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인공지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호텔쇼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깊게 그리고 설명 그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어느 산업보다도 인적자원 운영이 중요한 호텔 외식 산업에서 변화되는 인사노무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다이렉트 마케팅을 솔루션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이 이제 고객들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차별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활성화했던 사례들을 부티크 호텔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호텔 산업의 전통적인 틀을 깨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지금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대안을 여러분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최근 들어서 많은 호텔들이 생겼는데요. 객실량도 많아졌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컨셉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체험을 이끄는 시간을 제공하는 호텔로서 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